자, 반갑습니다.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다행입니다. 그 교실에서 이렇게 했었으면은 책 지려서 보지도 못하고 다 떼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어쨌든 코로나 걸리고 이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라이팅. 먼저 제목은 라이팅 Mechanics of Writing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Mechanics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펑추에이션이라든가 어떤 대문자로 쓰는 캐피탈라이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Mechanics라고 합니다. 근데 뭐 라이팅의 요목 조목 뭐 이렇게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어떤 기계적인 세부적인 사항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였고 우리는 쓰기에 있어서 미케닉스라고 하는 것이 세미콜론, 펑추에이션, 뭐 마침표, 물음표 뭐 이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미케닉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려가서 필요한 것들만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작아지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은 나와주세요. 여기는 그냥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 넘겨주세요. 같이 빨리 네, 넘어가세요. 오케이. 여기 15장 보겠습니다. Considerations for teaching second language writing. 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 From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writing is seen as part of socially, culturally situated set of literary practice. 자, 쓰기를 통한 사회 맥락에서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여기 나와 있는 사회 구성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훌륭한 활동은 다른 사람과 협업을 통한 쓰기 활동, 즉 peer editing activity가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peer editing activity에서 동료 학자와 서로 피드백을 교환하는 것은 peer feedback, 그렇죠. peer feedback. 자, 사회 구성주의 측면에서 좋은 활동은 peer editing 활동, activity, 그리고 그 서로 제공받는 그 대상물, exchange, 땡땡, 뭡니까? peer feedback을 서로 exchange 하는 것이다. 자, 각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서로가 쌍방간에 협업을 하고 있는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process approach, process approach, 이제 product과 process로 봤을 때 process의 특징들 보십니다. 먼저 feedback이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drafting, feedback, revis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instead of producing several different single draft essay, single draft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의 목적이 언어적인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딱 쓰고 끝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accuracy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이 이제 product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 서술형 같은 거예요, 좋죠? Students produce more than one draft of each piece of writing for feedback. 자, 여러 번 글쓰기 하는 것, 이거 이제 추가로 drafting이라고 합니다. drafting. 뭐, successive 한 draftin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한 단어로 drafting이라고 해도 여러 번, 이렇게 글쓰기를 하는 과정을 drafting이라고 합니다. 자, for feedback이라는데 feedback은 교사를 통해서 또 학자를 통해 동료 학자를 통해서 feedback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brainstorming 처음에 글쓰기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이제 그 먼저 찾은 다음에 feedback은 동료로부터 이제 받은 것을 바탕으로 새로 글쓰기를 하는 것을 revision 혹은 revising, ing를 써서 그 행위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revising. 그 명사 용어는 revisio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여기 좀 중요한 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pre-writing activities는 처음에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창성, 내가 어떤 것을 쓸 것인지에 대한 유창성과 내용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정확성이 중요하게 여기서는 다뤄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respond에 보게 되면은 peer review,
뒤에 다른 단어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peer review, peer feedback. teacher, teacher conferences. 누굽니까? 교사가 학생이랑 만나서 학생의 그렇죠. 내용 중심의 피드백을 하는 것 뭐라고요? 컨퍼런스. 학생의 스트렝스와 위크니스에 대한 이전 드래프팅의 비교하여서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고 더 나은지를 1대1로 만나서 교사가 제공하는 피드백의 활동, 평가, 도움을 주는 과정 중심의 피드백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면은 컨퍼런스 혹은 컨퍼런싱을 실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는 루브릭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활용됩니다. 글쓰기에서는 이제 그 어떤 언어 영역별로 뭐 단어와 문법과 또 어떤 전체 메시지는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채점표 형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루브릭스라고 합니다. 철자 조심하세요. 루브릭스. 이거는 평가의 어떤 평가에서도 나오는데 글쓰기에 대한 평가의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채점표는 루브릭스. 루브릭스, conferences, self evaluation, portfolio. 자, 이것도 portfolio도 출제가 됐던 겁니다. self evaluation과 함께 이런 것들은 conference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대체 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정 중심의 평가다라고 하는 것들로서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정의, portfolio 이미 출제됐으니까 글쎄 최근에 다시 출제되기는 좀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프리라이팅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프리라이팅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고요.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을 위한 활동이다. 즉 유창성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것을 쓰고 싶은지를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내용 중심으로 글쓰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종이에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종이에 하는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언어에 대한 정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일기를 내가 쓰듯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를 막 고민하면서 쓰는 것, 그걸 free writing, 다른 말로 fast writing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통제가 되겠죠. 그래서 generating list of ideas that associated with the topic. 내가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잡았으면은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어떤 것을 좀 초점을 두어서 쓸 것인지 이런 것들. 또 마인드 맵 마인드 맵.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단어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마인드 맵도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마인드 맵. 컨셉 중심으로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확대해 가면서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창조해 내는 어떤 과정을 한다. 아이디어 제너레이팅을 한다. 마인드맵입니다. 라이팅 태스크 넘어가겠습니다. 자, authentic academic writing이라고 돼 있어요. 뭐 얘는 summary proposal, reading responses, case studies, annotated biography 이런 등등은 authentic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authentic이라는 말은 뭡니까? 독자가 있다는 말이죠. 독자가. 내가 쓴 말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독자, 어디언스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은 authentic academic writing이라고도 돼 있는데 이제 real writing이라고 합니다. real writing과 상반되는 개념은 display writing, 지식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쓰기 활동, display writing versus real writing 혹은 authentic academic writing, 어디언스가 있어서 글쓰기가 의사소통의 means가 되는 것이다, 수단이 되는 것이다, 입니다. 따라오시죠. 자, content organization language error 이렇게 돼 있는데 나누면은 content와 organization과 language로 보게 되면은 항상 프로세스에서는 내용과 organization이 먼저 피드백에 초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premature focus on language may strive for students process of idea generation. 너무 정확성 중심으로 막 피드백을 해서 언어에 틀린 것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학습자들이 내용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된다. 방해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결론은 내용 중심의, 컨텐츠 중심의, 오가나이제이션 중심의 피드백을 하라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 기입형으로는 이제 좀 출제, 기입형보다는 서술형을 이제 뭐 잘 적용했다, 뭐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기에 딱 좋죠. Language error. 이거는 맨 마지막 final draft에
서 어떤 피드백하는 초점, 처음에는 오가니제이션과 컨텐츠. 이 오가니제이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내용적인 구조입니다. 어떤 그 뭐 글 자체가 갖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인트로덕션, 발의, 컨클루전이 전체적으로 의미가 형성되기 위해서 인트로덕션에 예를 들어서 디스스가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 측면에서의 글의 조직입니다.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곽, 내용적인 윤곽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 피어 피드백 어텐틱 어디언스 앞전에 설명했죠? 자, 그래서 목적성 기반의 독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피드백을 글쓰기를 하는 활동 어텐틱 어텐틱 어디언스가 있다. 어텐틱 라이팅을 한다. Peer feedback, 다시 students do not always give good feedback. 자, 이건 단점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peer feedback 이거 필요하니? 뭐 서로 피드백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피드백하고 students frequently resist disregard peer feedback activity as not useful.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교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델링을 해야 된다. Providing materials such as checklist, 여기 줄치고 checklist를 줄여서 checklist의 대상이 어떤 것들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 있죠. 여기 컨텐츠와 오가니제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checklist를 통해서 혹은 peer response guideline 이렇게 하기도 해요. peer response guideline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 이 지금 단계 프로세스에서 어떤 단계에 이며 뭐 어떤 initial drafting 단계인지 아니면 final인지에 따라서 내용 중심이냐 언어 중심이냐 이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의 뭐를 장려할 수 있다? 그렇죠. peer feedback을 장려할 수 있다 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genuine interaction. 소셜미디어가 나옵니다. 여기는 갑자기 왜 소셜미디어가 툭 튀어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페이스북 같은 거, 온라인 디스커션. 요즘은 이게 굳이 이게 교육론 교수 능력과 상관이 있나?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것들이 이제 툭툭툭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그런 거겠죠. 뭐, 멀티미디어 왜 나옵니까? 물으면은 서로 피드백을 하고, 어떤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인 거예요. 민스인 거예요.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genuine intera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글쓰기라는 것이 실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다. role of technology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echnology에 대한 구분 항상 교사의 관점에 따라서 실시간이냐 아니면은 delayed communication이냐에 따라서 실시간이면은 synchronous communication, delayed communication이면은 A를 붙이면 됩니다. Asynchronous Communication Format 이렇게 될 수 있어요. Asynchronous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메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Web-based Bulletin Board, Hypermedia Authoring, 뭐 Designing Web Page 이런 등등이고요. 그러면은 Synchronous는 그렇죠. 온라인 채팅, Instant Messaging, 뭐 카톡 같은 거입니다. 자, 그 이외에 글쓰기에 있어서 corpora가 나오는데 corpora는 availability of large language 이렇게 그 technology 기반에 가르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corpora가 나오고 corpus가 나오는데 여기 corpora는 복수, corpus는 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글쓰기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코퍼스 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인데 뭐 이런 것들은 콘코던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콘코던서 철저 확인해 두시고요. 참조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소스로 이제 단어라든가 이제 어텐티시티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콜로케이션도 마찬가지고요. Grammar in second language writing. 자, 문법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이제 문법 16장입니다. 먼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제 기평은 아니에요. 두 관점이 옛날 관점은
트레디셔널한 어떤 관점에서는 set up this decontextualized sentences 맥락이 없다는 거, typical discrete item 평가도 분리평가, multiple choice 같은 거 이런 것들로 과거에 실시됐던 것이 문법 지도 방식인 반면에 이것을 우리는 focus on forms라고 합니다. discourse level의 grammar principle 이거는 focus on form 원칙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기출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나올 시험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기출 CLT에서는 focus on form focus on form 담화 형식의 맥락 안에서 정확한 언어 형태에 대한 지식을 형성시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그 맥락이 뭐냐는 거죠. 스토리라인이라든가 뭐가 되건 텍스트 기반의 맥락이 제공돼야 된다. 자, 여기 원칙도 살펴보겠습니다. 245페이지인데요. Grammatical features should be appropriate for students' developmental level. 발달 단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왜 뭐 피드백인데 왜 못 배우느냐? 뭐, 왜 학습이 안 되느냐? 발달 단계를 어겨서 그런 겁니다. Teachability Hypothesis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기도 합니다. Writing news for course or for future learning. 학습자들의 students writing needs, needs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각자의 글쓰기 어떤 그 수준, linguistic적인 ability를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interest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Assigned course reading should source of reading analysis so that grammar focus is integrated with the pre-writing activity. 그러니까 본문 수업, 읽기 수업이 어떤 문법 수업의 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읽기 수업을 하면서 pre-writing activity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읽기라는 거예요. 중활동을 읽기로 한 다음에 후활동을 뭐죠? 쓰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읽기가 pre-writing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스킬의 통합이라보다는 스킬의 통합이기도 해요. 여기 쓰기와 읽기를 통합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중활동에서는 쓰기, 아니 저기 뭐래? 중활동에서는 읽기, 후활동에서는 쓰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이스비 디바이스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문법 지도에서 코이스비 디바이스가 왜 나오는가? 어떤 텍스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의 특징? 담화, 디스코스의 특징으로서 코이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나운과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를 이제 향상시키는 것이 어떤 장치냐? 코이시브 디바이스라고 하는 건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명시적인 장치를 코이시브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Another task for developing understanding of cohesive device asks students to consider several synthetic structures with essentially the same meaning to choose the structure that best links the new information to what has been stated previously. 자, 똑같은 내용을 유지하면서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통사적인 구조. 이거는 grammatical cohesion이라고 합니다. grammatical cohesion, lexical cohesion과 grammatical cohesion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pronoun과 partial repetition, passive voices interact with the creator information flow 이런 등등을 써서 뭘 어떤 학습이 진행 가능하다? cohesive devices 중요합니다. cohesive devices. 자, guided write production activity dictation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딕테이션도 마찬가지로 문법 수업의 형태로 실시될 수는 있긴 하나 더 좋은 게 많죠? 딕토글로스와 딕토캄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딕테이션은 아주 다분히 발음업적인 정보 처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프레이즈별로, 센텐스별로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해서 이렇게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공통점은 평가적인 측면에서 통합평가입니다. 여러분, 딕테이션 통합평가입니다. 듣고 쓰기하고 동시에 듣고 쓰고 통합평가입니다. 자, creating cohesion 앞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phrase라고 했어요. Link it to the preceding sentence. 앞에 문장과 다음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phrase가 devices 말이 없어. 예? 근데
last sentence needs a 땡 phrase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앞에 것을 바탕으로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돼? 넣어야 돼. 이게 뭔데? Choice phrase라는 거. Choice phrase. 그러니까 이 choice phrase를 뭐 설명하는 대화를 해. 그러면 학생들에게 supply both logical connector. 이거 뭐 나 모르는데 생소한데 이런 거 이제 봐야죠. Proposition such as despite 이런 것들, reference 등등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시는 거. The danger of the cell phone use. The dangers of 이렇게 앞에 언급했던 것을 다시 언급하는 거겠죠. 혹은 because of, in addition to 이게 다 뭔데 하면은 phrase가 있어요. 그러면 뭐야 이거? 근데 coercive라는 거예요. Coercive. 자, 뭐 어쨌든 원서 기반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시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제 생각에서는 좋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fluency development 그 문법에서 word co-occurrences라고 돼 있죠? 이거는 콜로케이션 설명하는 겁니다. 라이팅적인 측면에서 이제 빨리 유창함이 는다는 거예요. 빨리 이런 어떤 문구들을 phrase들을 idiomatic expression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면은 빨리 늘어난다 실력이 글쓰기가. 아, 여기 월 패밀리 이거 보고 가야 되겠네요. 월 패밀리 뭐예요? 이거 월 패밀리 활동이에요. 보시면은 verb 여기 있죠. 이게 root word에서 뭐 이제 imitation인데 imitation adjective는 뭐고 이렇게 전부 다 하나의 공유하는 어근이 똑같은 root word가 이제 똑같은 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이런 가족들. 여기 앞에는 그러면은 communicate 나오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communication 뭐 이렇게 등등등등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예, precise 여기도 뭐 이렇게 품사별로 이렇게 하는 활동들 뭐라고요? word family. 그렇지. 자, 다음 넘어가시고 reactive proactive 나왔었어요. reactive 뭐예요? 뭐 사전에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고 사전 미안 그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 다음에 리페어하는 것이 리액티브. 그때그때마다 프로액티브는 일어나기 전에 하는 거. 뭐 그런 형태인데 아, 뭐 설마 이게 나오면은 나오겠어요? 자. 그 평가적 가치가 타당도가 좀 있어야지. 그래머, 이제 teaching grammar. 자, 여기 좀 오늘 보고 끝내겠어요. 문법. 코프라 앞전에 나왔었습니다. 문법 수업에서 굉장한 자원이 되는 거, 요즘. 이런 great access 할 수 있는 어떤 컴퓨터에 저장된 다량의 실제 spoken과 written language의 데이터를 뭐라고요? 코프라. 그것을 접근하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으면 authentic한 language use에 대한 정보를 할 수 있게 된다. 아, 문법 이거 이제 form과 meaning과 use 이거는 이제 문법에서 요 강조되는 부분은 요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강조되는 부분은 요 두 가지 요렇게 이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는 기능적 언어관에서 담화이죠. 담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언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form meaning relations, 이렇게 하면은 form function relations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성은 어떤 상황에서 가르쳐라? 그렇지. 맥락 안에서. within context. 그 말이 뭐 fluency를 기반으로 하라는 말이나 그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원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실제 시험에서 쓰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뭐 지금 강의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 잘 보는 사람은 그날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막 막판에 뭐 찍기하고 뭐 찍기 강의 듣고 그렇게 선입관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엉뚱한 게 보입니다. 뭐 그냥 편안하게 시험 보세요. 편안하게. present, present, practice, produce.
여기는 이제 traditional grammar teaching has employed structural syllabus.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성 중심 accuracy based teaching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 교수님 이거 PPP인데 뭐 이거 뭔 소리예요? 이러면은 안 돼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 교수 방법을 활용했다인데 이거는 오디오리골 메터드에서 사용한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맨 마지막에 커뮤니케이션 되는데 요거 조심 아 이거 아니에요. 이 커뮤니케이션은 가짜 커뮤니케이션 그냥 다이로그 있는 거 그냥 습관화하기 위해서 암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롤플레이 같은 거 막 쓴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쓸 때 사는 롤플레이 그런 거 아닙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랑 밑에 나와 있는 어디야 여기. 여기 스킬 베이스드 이게 여러분 진짜 PPP예요. 스킬 베이스드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PPP예요. 이게 PPP.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grammar practice may work in the second phrase.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Declarative knowledge 돼 있죠. Declarative knowledge. 그다음에 여기 이거 좀 체크 좀 합시다. 이거 output practice 왜? 자동화 시켜요, 자동화. 그래서 proceduralize their knowledge. 명색 지식을 의사소통상에서 쓸 수 있는 지식으로 바꾼다? 됐죠? 이거는 프로덕션 단계로 갈수록 점점점 만들어지게 되는 지식입니다. focus on form. 자, 이게 다른 방법도 있단 말이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말고 이제 그 옛날이 아니라 PPP 말고 롱 우리 선생님은 굳이 이거 정확한 지식을 가르치고 할 필요 있냐 하면서 커뮤니케이티브적으로 미닝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포커스 온 폼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instead of teaching long list of grammatical constructions in preemptive 먼저 실수하기 전에 막 짜는 거죠. 의사소통 과정에서 경험하고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기 전에 학습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프리디터민 랭귀지 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응? 이런 거 말고 learners primarily engage in communication with only brief degradation to grammar. 이 앞에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언어를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응? 언어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 미쳐 있다가 집중하다가 잠깐 디그레이션 이랬는데 요 디그레이션은 의식 상승에 컨셔스 레이징 됐죠? 잠깐 저쪽으로 이렇게 의식을 옮긴다는 거예요. 필요시 때마다 그게 리액티브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 일어나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자, 그 이외에 세부적인 방법으로 인풋을 좀 인헨스 왜 시킬까요? 왜 인풋을 플러딩, 빈번하게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출연하게 시킬까요? 왜 해석이 안 되면, 왜 언어 형태에 대한 어텐드를 하지 않으면은 해석이 못하게끔 만들까요? 그렇죠. 정확한 지식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메리컬 폼을 셀런트하게 만든다. 왜 셀런트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중간 언어 지식의 특징은 미닝 기반의 언어 지식이다. 응? 미닝 기반의 언어 지식이다. 그래서 셀런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풋을 인헨스 시키는 거, 볼드체나 하이라이팅 하는 거, 두 단어 인풋 인헨스먼트. 두 단어 input, enhancement, highlighting 하는 거, italic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상식을 위한 교사의 테크닉이다. input, flooding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아이들이 깨달았어. 언어 형태를 깨달았어. 그게 뭔데요? noticing이라고 합니다. input, flooding의 하나의 기능으로 첨가하면 input이 그 input, flooding 설명하는 겁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frequent하게 나와서 the silent 뭐가 insolent 눈에 잘 안 띄었어. 근데 잘 보여. 너무 많이 나오니까 ED가 그냥 쓰나미인 거예요.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synthetic priming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잘 준비시키는 prime이라는 말은 prepare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통사적인 어떤 인지 구조에서 이것을 좀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 줄 수 있는 텍스트의 특징이다. 뭐예요? 셀런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input enhancement와 input flooding 이렇게 봤는데, 어떤 책에서는 input enhancement 안에 input flooding을 넣어서 설명하는 책도 있습니다. 애플북 3판인가에서 그렇게 넣어서 설명했어요. 4판이 나온 지가 이제 이게 한 5, 6년, 7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에이. 교수님도 가지고 계시겠죠? 자, 인풋 프로세싱은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어요. Attempt to properly language during the activity where structure is being used meaningfully. Meaningfully라는 말은 그렇지.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꼭 특정 언어 형태의 요거. Attend. 주의 집중시킨다. 왜? 과학적인 특징이 반드시 그 언어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Obligate students to pay attention to language feature to complete the task. 됐죠?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저 요 부분과 이 부분이 좀 맞지 않아요. 이거는 뭐 스페니쉬인가? 그렇지. 스페니쉬고 여기는 영어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구분이 돼. Man is looking for, the man is looking for you, you are looking for the man. 이렇게 되면 이제 영어로는 이제 차이가 어떻다는 걸 아는데, 스페니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예가 적절치 않습니다. 이거는 기출을 보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이거는 structure input activity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스페니쉬에서는 언어에 집중해야 이 두 문장이 뭐라고 의미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았고. Grammaring! 이거는 뭐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했던 건데, 이게 뭐, form과 meaning과 function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inert knowledge, 죽은 지식, 이건 명시적 지식이라는 거죠. 규칙만 알고 있고, carry over, 의사소통 상황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명시적 지식이 암지로 전환 안 된 상태가 문제다 하는 거, 문제다. 이건 인지주의 이론이 이 숙제를 해결했어요. 인지주의 관점에서는 자동화하면 되잖아. 열심히. 그래서 meaningful production. 뭐가? 아웃풋이 필요합니다. 아웃풋.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bility to use grammar constructions accurately, meaningfully, and appropriately. 그러니까 맥락에서 써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완벽한 활동이 딕토글로스. 자, 뭐 그런 게 나오겠어요? 딕토글로스가 써라 이렇게 했는데, 딕토글로스에 대한 내용 이제 분석을 하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제 뭐 딕토글로스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뭐 맞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어. 여기는 됐고, 문법이 굉장히 볼 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Conscious raising task 알고 계셔야 되겠죠? Work out the rule for indirect objectives alternation 있는 것이죠. 뭐라는 거죠? 규칙 도출하자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칙 도출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induce grammatical generalization, 자, 아이들의 결론, 문법의 룰의 도출인데,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은 상호작용을 하는 거입니다. Conscious Raising Task. Garden Path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건 Garden Path는 속이는 건데, 여기 Overgeneralization Error라고 되어 있죠? 과잉 일반화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Exceptional Rule, 예외 규칙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것은 Focus on Forms, 위에는 Focus on Form이다. 왜 Focus on Form이냐?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미닝 기반의 활동하면서 언어 형태에 대한 문제의 정확한 지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Noticing the Gap. Noticing the Gap. 출력을 반드시 해서 피드백을 받은 결과로 자신의 중간 언어의 문제점을 알게 된다. 그게 뭡니까? Noticing the gap. 적용해봐라. 항상 target language와 inter language를 compare하게 하는 거. Cognitive comparison 있는 거입니다. Inductive, deductive, inductive,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쓸 때서는 inductive를 더욱더 효과적인 학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inductive, deductive 했을 때, inductive는 one which students inferred rule. 학습자가 규칙 도출을 하는 것이죠. example 통하여서 규칙 도출을 하는 것이고요. deductive는 교사가 규칙을 제공한 다음에 적용해보게끔 하는 것, 설명하는 것, 이것이 deductive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future trend, inductive, deductive 나올 때가 됐어. 지금 한번 뭐 나오는데, inductive,
뭡니까? 발견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그 인덕티브를 통하여서 의식 상승이 되겠죠. 이렇게. 자, 오늘은 시간이 또 30분이 또 벌써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포큰 크래머는 뭐 각자 보시고 다음 또 챕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8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